자, 2022년 증시 전망 오늘 마지막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2022년 증시 국내외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 것인지 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마무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이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2021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증시도 들쭉날쭉했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드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네.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내년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올해 한 해를 좀 마무리해보고, 네. 내년 전망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팀장님은 이 기관에 계시니까, 네. 올해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초반만 해도 뭐, 그렇죠. 코스피 4천 너무, 간다. 너무 분위기가 좋았죠. 네, 4천 네.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3천 선도 유지해주면 땡큐다. 이런 네. 심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올해? 일단은 올해 한 해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전강후약. 그리고 디커플링, 네,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죠. 그렇죠. 사상 초고치를 연일 경신하면서 쭉쭉 뻗어나갈 것 같았지만 아마 그때가 끝이 아니었나라는 와.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두 번째 키워드랑 맞물려 있는데요. 디커플링. 네. 미국과 굉장히 그때 당시는 한국이 너무나도 강했던 디커플링이었습니다. 그 반대급부가 2021년 디커플링. 미국은 강한데 한국은 부진한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반도체, 반도체 업종의 업황에 대한 판단, 전망, 기대가 시장을 엇갈리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뭐 반도체 업종이 주도를 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8월 달 이후에는 네.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걱정 때문에 레벨이 다운됐는데 거꾸로 12월 달 들어서는 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반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내년에도 이와 흐름들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향성 그리고 디커플링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어떻게 될지가 또 한번 내년 2022년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가 다시 한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는 디커플링이라는 이야기가 저도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을 때, 미국이 좋을 때는 따라가지를 못하고 안 좋으면 같이 떨어지고 네. 이런 것만 커플링이 되면서 시장이 더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또 우리 시장을 포함해서 주요 아시아 뭐 신흥국 시장이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글로벌 공급망 병목 네. 현상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발목을 잡았던 하나의 주요 원인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조금 완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어느 정도 풀리느냐, 언제 풀리느냐, 네, 그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제조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네.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은 신흥 아시아 뭐 달러 흐름들도 있었지만 신흥 아시아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2월 달에 고점을 기록하고 그렇죠. 미국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고 유럽, 특히 독일도 작년 하반기 내내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 챙진을 이어가고 있죠. 소비주도 국가냐, 제조업 중심 국가냐. 이 차이가 굉장히 엇갈리는 그림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너무 큽니다. 일단은 병목 현상이 장기화되고 오래됨으로 인해서 높아짐으로 인해서 물가 부담이 커졌고 물가 네.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통화 정책, 테이퍼링, 금리 인상 시점이 좀 빨라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 소비에 대한 불안 심리도 이어질 수 있어서 최근 미국 증시까지 흔들리는 것은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풀릴 것인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증권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내년 상반기 좀 짧게 말하면 말씀드리면 내년 1, 4분기를 지나면서 조금씩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병목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미국 내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그리고 중국은 공장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두 가지가 키팩터라고 보고 있는데요. 고용은 더디게나마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속도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 재확산이 계속되면 그 속도가 빨라지진 못하겠죠.
따라서 1월, 2월 겨울이 지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좀 진정되게 된다면 미국 쪽에는 고용 개선이 좀 더 빨라지면서 병목 현상이 좀 완화되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당장 경기 회복을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월 동계올림픽 이후에는 성장에 좀 포인트가 맞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동 부유, 다 같이 잘 살자는 겁니다. 힘든데 나눠 먹자라는 것보다는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월 동계올림픽 전까지는 탄소 배출을 좀 제한하면서 좀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되겠지만 동계올림픽 이후에는 좀 공단 가동률 높이면서 성장을 조금 더 도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국과 중국 두 변수가 아마 3월, 4월을 지나면서 좀 더 가시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의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쪽에서 어쨌든 뭐 이벤트도 있고 네.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에서 2분기 정도로 넘어갈 때쯤이면은 이제 병목 현상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팀장님 또 대신증권에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증시에 또 다시 네. 집중을 해보면 결국에 우리 증시는 반도체가 올라가야 그쵸. 지수도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것이고 결국에 뭐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조금 올라오니까 시장이 그래도 좀 화색이 도는 모습이 맞습니다.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 중반쯤에 이 모건 스탠리발 그 반도체의 뭐 겨울이 온다 네. 이런 인터넷 커밍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요. 저희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싫었던 네.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흔들렸는데. 자, 근데 최근엔 또 분위기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네. 바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완벽하게 좀 개선될 거라고 보세요? 뭐 시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뭐 지금에서 이제 돌아서는 거냐,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냐, 네.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은 다운 사이클이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네. 내년 1분기까지는 가격이 하락하는 사이클이고 미국을 비롯해 한국,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이 괜찮다고 발표한 마이크론까지도 내년 1분기까지는 감익입니다. 계속 전분기 대비. 그런데 지금 달라지는 분위기가 뭐냐면은 턴어라운드 시점이 당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빨리. 네. 8월 달만 하더라도 빨라야 2023년이 돼야지 반도체 사이클은 그리고 가격 상승 반전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런 전망들이 그동안은 최근 들어서는 내년 4분기, 2022년 4분기, 2022년 상반기 중 이런 식으로 좀 앞당겨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운사이드 사이클 폭이 좀 줄어들고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 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는 분명히 내년에는 좋은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대감과 현실이라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은 아직까지 다운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증시 주가는 이미 반도체 지수, 업종 지수만 하더라도 18.6%가 올랐거든요. 그런 상황을 본다면 최근 뭐 DRAM 가격들이 반등한 폭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익 전망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 반도체 가격 상승폭은 10% 정도고요. 이익 전망이 올라온 것은 4, 4분기는 7%, 2022년 연간은 거의 미미한 1% 미만이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 4분기까지는 언제든 뭐 가격을 뭐 지지력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워낙 빠르게 올라온 데 따라서 그렇죠. 한번 지지권을 한번 확인하고 다시 움직이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긴 흐름에선 좋다고 말씀드리지만 매매 관점에서는 지금 따라가서 사는 것보다는 1분기 중에 올 수 있는 변동성을 조금 더 활용해서 사는 게 좀 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이 전망이 일단은 지금 완전히 뭐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좋게 네.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이게 회복될 수 있는 사이클이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으니까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고 자 그러면 시장으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지수가 어쨌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3,300선까지 네. 왔었는데 이제는 뭐 2,900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800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자, 내년에 이 코스피 밴드 많은 뭐 증권사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대신증권에서는 어느 정도 밴드로 생각하시는지요?
말씀드리면 되게 놀라시거나 아니면 화내실 수도 있는데 그래요? 저희는 일단 경로는 상저하고 1분기 중에 저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밴드는 1분기 중에 나올 수 있는 저점은 2600선 초반. 어, 네. 그리고 상단 저희는 3분기, 4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상단은 3300 이상으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밴드 낮냐? 그러니까 저희 밴드가 하단은 전 증권사에서 가장 낮고요. 그러니까요. 상단은 증권사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반도체에 있습니다. 반도체 실적에 그러게. 대한 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회복되란다는 기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들어오게 된다면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략 후강 패턴이긴 하지만 올해처럼 미적미적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 왜 2600선까지 밴드를 낮춰서 봐야 될까? 그러게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2개월 선행 PR, 그러니까 PR 10배에 대한 지지력은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진다면 의미 있는 PR 밴드 저점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0월 초 코스피가 2900을 찍었을 때가 10배였습니다. 네. 11월 말 코스피가 2820을 찍었을 때가 10배였습니다. 똑같은 10배인데 한 달 반 사이에, 거의 두 달 좀 안 되는 사이에 100포인트가 떨어졌죠. 지금은 2760선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4.4분기, 1.4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 기대와 현실 간의 눈높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꼭 2600선 초반까지 간다라기보다는 2700선까지는 좀 밑으로 갈 가능성을 열어놓고 아마도 저희는 2700선을 하회하는 시점부터는 좀 매수 전략으로 좀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베어리쉬한 전망,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자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시장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내년 1, 4분기에 나올 수 있는 저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그런 여유를 찾고자 대응 전략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신증권에서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의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네. 오히려 그럴 때를 매수 찬스로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 이제 상저, 하, 고 네.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시장에 좀 탄력이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대신증권의 전망 시각을 함께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내년에 또 이제 변수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 내년에는 빅 이벤트들도 많고, 네. 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시장에 존재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또 이 오미크론 때문에 시장이 네. 한번 좀 출렁거렸잖아요. 네. 이 오미크론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걸로 보시고, 또 내년에 우리가 변수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코로나19 상황, 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코로나 네, 지금 보면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가 87만 명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이 20만 명, 유럽이 47만 명, 한국도 7천 명 왔다 갔다 하는 네. 수준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그런데 이로 인해서 경기가 망가질 것인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글로벌 전반적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이 일부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방역 조치도 전면적인 경제 봉쇄가 아니라 미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좀 봉쇄를 한다든지 이동을 제한한다든지 생활 방역을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동성 지수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활동을 하는지 보여주는 구글에서 나타내는 지수는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대했던 부분들이 좀 못 미칠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1월 달에 좀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또 하나는 병목현상. 대신증권에서는 내년 2022년 시장의 흐름, 방향성을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공급망 병목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병목현상 완화 여부에 따라서 물가, 금리, 통화정책, 경기에 대한 기대감, 교역 방향성, 기업 이익 흐름들이 좀 더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병목현상이 언제 완화되는지 여부,
거기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언제 진정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흐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저희는 내년 1, 4분기를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그림,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 물가에 대한 안정 기대가 점차 커지는 계기가 아마 1, 4분기를 지나면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신증권에서는 그러니까 1분기를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포인트로 네. 보고 계시네요. 이런 병목 현상도 그렇고, 뭐 반도체에 관련된 사이클도 그렇고, 네. 시장 전체적인 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대신증권은 지금 1분기, 1, 2, 3월이 굉장히 연초가 중요하다라고 네.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봤는데, 그럼 이제 조금 더 핀셋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유망하게 보시는 업종이라든지 섹터라든지 어느 쪽을 대신증권은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구조적으로 성장을 이어가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인터넷과 2차 전지는 뭐 쉬어갈 때마다 아니면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담아가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업종은 뭐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2020년 3월, 4월 바닥이 나왔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업종이고요. 내년에 유독 꼭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리고 엣지 있게 말씀드리는 업종은 반도체하고 자동차입니다. 뭐 뻔한 업종이라도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병목 현상이 완화된다면 가장 강력한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 그룹 자체의 글로벌 점유율이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에는 글로벌 자동차 수요 증가율이 올해보다 더 좋습니다. 수요 증가율이 올해는 5.1%, 2022년은 9.1%.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미국 소비가 좀 약하면 어떡하냐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근데 내년에는 유럽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자동차 수요 증가율이 내년에는 22%입니다. 역대급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된다면 전기차 수요라든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렇게 되면 브랜드 파워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 현대기아차의 선전을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2차 전지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번의 흐름들 중에서도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아마도 이번 마이크론 실적을 확인하시면은 좀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네.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산업이 좀 더 발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과는 좀 다른 구조적인 수요가 좀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5G, AI, 전기차 수요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과거처럼 생각했던 반도체 사이클이 진폭은 낮고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은 좀 빨라지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네. 만약에 이런 그림이 예상대로 된다면 아마도 내년 연초에는 등락 과정은 좀 있겠지만 네. 턴어라운드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시장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반도체 업종이 가장 핵심 포인트를 잡아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 시장의 뭐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업종을 내년에는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네요. 자동차나 반도체 업종이 내년에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지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리면, 이렇게 우리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자동차 전통 산업이 내년에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올해 또 뜨거웠던 뭐 새로운 신성장 업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년에 또 코로나가 만약에 점점 종식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면 올해와는 또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메타버스 NFT 뭐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하실 분들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테마성으로 올라온 종목들은 좀 옥석가리가 필요하고요. 그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테마로 인해서 올라온 종목들 중에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잘 가는 종목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쵸. 그런데 실적 뒷받침 없이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들은 좀 옥석가리기에서 탈락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쵸. 어느 정도 가시적인 컨텐츠가 있거나 아니면은 메타버스를 통해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틀이 마련된 종목들을 좀 슬림화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대감이 많이 올라온 데 따라서 일정 부분 되돌린 과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들을 버려야 되냐?
그거보다는 좀 비중 조절을 통해서 조금 더 단가를 낮추고 좀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찾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년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주요 업종 섹터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뭐 대신증권의 전체적인 포지션도 잘 들어봤고요. 네. 내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분기가 중요 포인트가 될지 네.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더 출연해 주셔서 네. 내년에 한번 시장의 이야기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